자, 시트비. 자, 다른 혼이니까. 네. 대한민국의 명절이 다가오면은 여행사에서 명절 성수기 요금이다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네. 정말 손님이 많은 거야? 아니면 정말 명절이라서 해외에 나가는 손님이 많아서 올린 거야? 아니면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다른 목적으로 고가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추석하고 구정이면은 가족 친인척끼리 몰러 다니지 어디 해외여행 나갈 일이 없잖아요, 네. 옛날에는. 근데 여행사에서 뭐, 명절 성수기 요금 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해외 나가는 사람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네. 근데 비행기를 딱 타보면 역시 없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 네.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 네. 요즘은 명절 이용해서 해외여행 많이 나가죠. 네. 요즘은 이제 말이 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 네. 자, 새끼. 네.